자, 생물 진화 채널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윤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비례는 소나무당 찍겠다고 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어, 자, 감사합니다. 여기가 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그 권윤지 후보 사실은 본인이 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책인가요? 글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 책도 있고요. 네, 방송가 제가 그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그거를 이제 한두 가지로 한 게 아니고요. 그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총정리본이 그 책이었던 겁니다. 그 제목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제목은 이제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파괴할 수 없는 것. 네. 오, 그러니까 파괴할 수 없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파괴할 수 없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결국 이게 그러니까 말이 말장난 같은 게 파괴할 수 없는 거는 인권, 정의, 휴머니티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이제 파괴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게 파괴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왜 페미니즘을 비판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바로 제가 비판하려는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지금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페미니즘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의 역사에서 이 여성 인권 그 정말로 예전에 열악했던 그런 여성 인권을 대변하면서 이 진보 정치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좋은 친구로 지내왔던 그 페미니즘. 그렇죠.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민주당 촛불 대선 즈음에서 이 SNS를 중심으로 약간 이 서브컬처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세대의 시대 정신 비슷하기도 한 아주 좀 뭐 한남 뭐 이런 그렇죠. 용어들을 쓰는 이제 굉장히 낯선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그 페미니즘 이렇게 페미니즘을 두 개가 있다고 치는 겁니다. 남혐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그냥 워마도 남혐, 이렇게 남혐, 얘기하면 또 되잖아요. 남혐. 그냥 그러니까 한남 페미니즘. 저는 그들의 그거를 이제 혐오의 정치학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준석의 혐오랑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이 딱. 이준석의 반대편에 딱 있는 거죠. 근데 왜 둘은 하나가 됐을까요, 지금? 둘이 왜 하나가 됐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사실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보는 게요.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하면은 꼭 따라 나오는 게 이제 PC주의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인어공주도 왜 흑인이 되면 안 돼?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페미니즘 세력을 잘 제대로 그 성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페미니즘하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페미니즘이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그때 유행하던 그 페미니즘 사실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페미니즘은 사실 진보랑 전혀 상관없이 극으로 치닫기가 굉장히 좋은 사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아주 파시즘적으로 해결하기 좋은 그런 여지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페미니즘, 제가 말했던 첫 번째 페미니즘하고 이 나쁜 페미니즘을 한 대 묶어서 그냥 여성 인권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구호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이 여성 평등을 실현하는 게 진정한 민주화의 완성이다. 이런 구호들이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나오고 그게 이 선거 때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제 통합이 됐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그 페미니즘에 대한 검증과 어떤 그 인사에서의 그 까다로운 그 걸음 절차 없이 그냥 시민단체가 뭐 추천하는 대로 아니면 뭐 어디 굉장히 레디컬한 입장에서 위험하게 쓰여진 칼럼인데도 뭔가 맞는 구석이 있어 보이면 아 이거를 존중해야지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2차 가해 논쟁 이런 것 뭐,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나갔을 때 얘기고 더 협소하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며느리가 남의 집 제사를 지내줍니까? 뭐 이런 거.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이제 추억이 되살아나시죠. 예, 예. 아, 그런 것도 했어요? 아니, 그런 글들도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고 남성의 이득이 되는 것을 여성이 왜 해야 되느냐는 식의 도전을 하게 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디컬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 권리 면에서 평등하다고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약자성이나 피해자성을 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대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2차 가해론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기서 더 나가서 뭐 꽃뱀이라는 신화를 해체하겠다. 아. 뭐 이런 극단적인 용어들도 나오는 건데 꽃뱀이 이게 존재하는데 그게 신화다. 그게 신화다. 와. 그게 남성 문화의 신화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꽃뱀은 없는 건데 꽃뱀이란 거는 없고 한남들이 이걸 만들어냈다. 아, 꽃뱀이란 건 없고 꽃뱀이라는 여자가 꽃뱀 내러티브만 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그러니까 있다는 거지. 더 이게 남성분들이 참 페미즘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게 이게 꽃뱀이 없고 그 꽃뱀이라고 얘기되진 사람들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피해자죠. 어. 네. 아,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의 관점에서 꽃뱀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피해자 여성을 끼워 맞춰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거고 맞아요. 거기에 맞지 않는 여성은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맞지 않는 여성이 꽃뱀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자한테 꽃뱀이라는 어떤 뭔가 수식어를 쓰는 것 자체가 예. 남성 사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맞아요. 거다. 이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언어가 다 예. 사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언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 페미니즘 논쟁을 하고 어쨌든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예. 그 파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거는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페미니즘의 언어들로 논해지는 인권과 정의와 어떤 폭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다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근로 원칙을 이렇게 명명하고 뭐 이렇게 명문화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남자 여자 이런 걸 떠나서 시민 사회의 어떤 공감을 필요로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레디컬한 페미니즘이 본인들이 한마디로 인권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인권, 평등, 뭐 젠더 문제, 차별 이런 것들을 이 공론장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정말 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뭐 2대남 2대녀 뭐 3대남 3대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접점을 찾는 게 그거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 페미니즘은 일단 답을 정해놓고 이 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인권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네. 그다음에 수구 보수 극우 꼴통 네. 그다음에 강간 문화의 추종자 자 남성에 대한 예? 야 싫어 갑자기 나 집에 가고 싶어 예. 남성 카르텔에 대한 부역자 이렇게 만들면서 그 페미니즘적인 시계 인권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민으로 만들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저는 예. 페미니즘 잘 모르는데 그 예전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명자를 안 해 명자가 뭐냐 내가 그랬더니 명예 XG. 어, 맞아요. 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근데 오늘 딱 그걸 정리를 딱 해주시네. 실제로 명자가 뭐죠? 그, 참고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권윤지 작가는 그 2대녀인데요. 야, 여기서 네. 2대녀는 이화여대를 이제 졸업을 했다. 그니까 20대 여성이면서 이화여대를 졸업한 두 가지 다. 분이고, 그, 저 그 책. 책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미 좀, 예, 예, 보여주세요. 네. 저 책을 집필한 그 작가이기도 하시지만은 서울예고 이대 미대를 졸업한 현직 화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화가시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의 표지 그림 있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그린 거예요? 네, 본인이 네. 직접 그린 거예요. 아, 저 네. 그 뭐 저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 그림을 택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뭐 전시회도 자주 하시고 오. 아주 실력 있는 화가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네. 아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권에서 정말 탐낼 만한 인재예요.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계셔. 또 안희정 그래 소나무당에 오셨잖아요. 네. 아니 이런 당 말고 뭐 이런 당 네. 좀 멀쩡한 당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멀쩡한 여보세요. 여기서 아, 왜 하필 저는 자 중요한 네. 중요한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 페미니즘 관련 문제들은. 진보 진영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최대의 패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직도 진보 진영은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 페미니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는 진보적이지 않은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물타기하고 넘어가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보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말 진보적이지 않은 어떤 세력을 끌어안고 지금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인권 문제, 폭력 문제, 차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장난을 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 장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난 때문에 국민이 다 분열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여자랑 남자만 분열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공동의 그 가치 이런 거에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그러한 극렬 페미니즘 기조를 고집하면서 처음에는 20대 청년의 마음을 잃었고 빼앗겼고 그러니까 이대남들이 떠난 거죠. 네. 이대남 마음을 빼앗겼고 그다음에 남성 전체 그다음에는 중도층 전체 이렇게 표심이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그 분석이에요. 소나무당을 선택하신 이유는 네.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저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는 네.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페미니즘 카르텔입니다. 페미니즘 카르텔. 네. 아,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아주 정말 오늘 주옥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대 정당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들 수도, 없다. 네. 건들 수도 없고 그 당의 인적 구성상 뭐 전정부 사람도 있고 시민단체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그 진보운동을 해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적 구성상 페미니스트 진영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사들도 그 당을 비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정부 때 형성된 그 페미니즘 우호적인 관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그거는 페미니즘 진영에서 아주 은밀하게 그 언론사에 행사했던 보도 지침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부에서도 그 보도 지침을 신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페미니즘 카르텔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페미니즘 카르텔이 무엇인가 자체도 문제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이 없지 아직. 예. 페미니즘 카르텔은요. 자, 제가 페미니즘이 왜 이렇게 세력이 센 거냐, 왜 문제냐 할 때 이 페미니즘 세력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시민단체, 정치권, 그다음에 사법 내 영역, 행정의 영역 이것들을 다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페미니즘입니다. 그게 맞아요.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나 이런 어떤 인권단체 이런 쪽에서 그 굉장히 레디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조를 진영의 기조를 만드는 거죠. 뭐 야. 예를 들어서 성폭력. 근데 뭐. 잠시만요. 근데 네. 너무 좋은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이거를 네. 저희가 김성수 TV에서 네. 페미니즘 카르텔 네. 이렇게 가지고 같이 시리즈로 방송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 그거 좋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거는 그거 말고도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유튜브 친구들과 섭외를 해. 야, 좋습니다. 우리 권윤지 후보하고 페미니즘 카르텔. 저는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뭐 이상한 나무라고 이름 짓는 그런 단체에서 마치 그걸 독점한 듯이 실제로는 페미니즘 전체를 갖다가 때려 부수는 그런 식의 방송을 막 오랫동안 해왔어요.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를 말씀. 소나무 말고 무슨 자작나무인지 뭐 무슨 뭐 나무인지 있었어.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 한 작가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페미니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페미니즘 전체를 그냥 악마화하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이름. 그래서 네. 너 페미니스트야? 그러면 아웃. 이런 식을 또 만들어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고 싶었는데, 그런데 권윤지 작가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한마디만 정리할게요. 예. 페미니즘을 참칭하면서 진보에 기생해서 결국에는 진보의 명예와 시민 정치의 인프라를 파괴시킨 세력이 제가 싸우려고 하는 페미니즘 카르텔입니다. 오.
아, 속이 다 시원해. 권윤지 작가입니다. 네. 오, 진짜 이 지금 들으면서 5번이신 아니 저는 제가 질문한 거는 소나무 이 소나무당이 왜 오셨냐 이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패밀리즘 소나... 개론을 제가 지금 강의를 들었어. 소나무당이 왜 왔냐? 네. 그런 식의 제가 기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암덩어리를 진보 정치로부터 과감하게 떼어내야지 우리한테 미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진보 그 거대 정당은 지금의 들어가면... 거대 정당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깃든 진보의 역사가 앞으로 이 시대가 변화하면서도 쭉 그 양태를 바꿔가면서라도 명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의 역사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거는 필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과거로부터 내려온 페미니즘 운동의 권력 관계, 이해 관계 같은 것들도 다시 정리가 돼야 하고 인권 운동의 방향, 그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딸려 나오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폭력 문제도 예. 있고 뭐 청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문재인 민주당 정부 때 페미니즘 광풍을 그냥 방치하고 이끌고 그걸 통해서 정신적인 독재를 하고 시민들의 감수성을 마치 그 착취했던 그런 세력한테 더 이상 농락을 하도록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소나무당.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당. 야. 소나무당은 제가 소나무당 부대변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나무당 처음 입당할 때 면접을 볼 때도 했었던 얘기인데 예. 소나무당은 분명히 범야권 정당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파적인 그런 판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무적으로 봤을 때 진보 정당?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나무당은 사회 곳곳에서 지금 진보 정당도 보수 정당도 해결할 수 없지만 가장 시급한 그러나 메인 그 판세 안에서는 네. 잠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후보 한 명 한 명이 일당 백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최빙선 같은 생각입니다. 야. 그래서 야, 당대표 바꿔. 당대표 바꿔. 그래서 예. 소나무당은 예. 제가 그랬어요. 보수라고 하면 보수 정당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고 그렇죠. 진보라고 하면 예. 진보 정당보다 더 진보적일 수 있는 그런 오직 국민의 필요와 예. 새로운 또 변호사님의 또 저희 대변인님 구호가 시민 정치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예. 그런 시민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정당입니다. 예. 와, 저 감동했어. 자, 이런 아니, 얘기가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네.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 진짜, 아니 너무 정리가 잘 돼.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치권은요. 그 사람들은 자체 기득권이에요. 심하게 말하면은 정치 적폐의 그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수 진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그렇죠. 금기시 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은 우리 시민사회에 그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것일수록 우리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아, 왜냐면 나는 지금 정철승 우리 후보님은 더더욱 막 격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당했거든. 이 페미니즘에 당했어요. 실제로 야, 아직까지 재판 안 끝났죠? 그걸 당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잘 적절히 대응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싸우고 죄송합니다. 있죠. 네, 싸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완전히 그 선의를 가지고 컵을 치워준 걸 그거를 막 어디를 더듬었다는 식으로 몰아갔던 것에 당했다는 거죠. 아, 그 작전에. 예. 뭐 그거야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예. 이제 보다 그 저는 말씀하시는 거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 아 그것도 당했지 당연히. 아 그 제가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그 부인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그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뭐 협박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로부터 유가족들을 지켜주는 그런 네. 역할만 좀 하려고 했다가 네.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인권위원회의 그 처분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라는 그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맡아달라고. 예. 그 이제 부인이 소를 제기해놓고 저한테 예. 중간에서 맡아달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셨고, 제가 박원순 시장 사건을 전혀 몰랐는데 뭐 어떻게 사건을 맡고 나니까 이제 그 이제 공부도 하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 변호사로서 그게 업무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니까 박원순 시장 사건은 너무나 일반인들한테 잘못 알려져 있다는 걸 맞아요. 알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거에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판단하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 정리해갖고 SNS에 한 올렸는데 두세 번 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융단 폭격이 들어왔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그 여비서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당하고 물론 이제 그 대리는 김재련 변호사가 했죠. 예. 그런 돈은 공격을 김재련이 다 그게 받았어. 이제 말씀하신 페미니 지금 카르텔? 맞아요. 예, 그런 페미니즘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겪어보니까 그 우리 권윤지 후보가 말씀하신 카르텔이 그런 의미예요. 여성단체, 언론계, 경찰, 검찰, 법원 이 모든 그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부문이 페미니즘에 의해 가지고 포획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그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낙인을 그런 딱 찍으면 낙인을 뭐 예, 근데 뭐 김재련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 낙인 팍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언론에 일단 언론의 관심도 안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죠. 수사기관이나 검찰, 경찰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건성으로 하면서 혐의 사실 인정된다 그렇게 처리돼 버리고 맞아요. 법원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안 이루어져요. 아,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2024년 현재가 그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정철승 후보한테 가해진 그 조작 사건이 사실은 정철승 후보를, 아예 그런 성추행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박원순 그 논쟁에서부터 왔던 것에 완전히 그 도장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결국 저는 정 후보님 일종의 공작인 거지, 뭐. 네, 모셔가지고 그 공작이라는 걸 알리는 방송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박원순 시장 그 사건 때 깨달았어요. 이건 카르텔이다. 그리고 그것을 저 지금 박원순 그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위원으로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권윤지 작가처럼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 처음 봤고, 그리고 그 실제로 온몸으로 유탄을 맞으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명적인 어떤 과제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정철수 후보님은 왜 소나무당? 그동안 뭐 많은 정명들이 있고 지금 네. 많은 또 이렇게 콜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그랬죠. 많은 정당 중에 왜 하필 나는 소나무당을 선택했는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국회의원이 되는 거에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작나무 쪽에서는 뭐 정치 병에 걸려갖고 환장하다가 이제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여기 들어갔다라고 또 몰아가더라고요. 별 사람 병든 사람이 보기에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겠지. 보기에도 그 사람은 이미 2012년에 병 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총선 자체를 작살낸 아니, 사람인데. 인권만의 문제가 있어요. 왜요? 왜 아픈 사람을 자꾸 방송에 언급해가지고. 네? 환자를 괴롭힙니까, 죄송합니다. 방송으로. 예. 그, 제가, 독립운동가의 손자예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 일제시대 때 만주에 독립군학교인 신흥무관학교라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교장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하신 예. 독립운동가십니다. 예, 조남이 어떻게? 윤기섭 선생. 윤기섭 선생님. 예, 그 주의 할아버지 이제 윤기섭 선생은 이제 따님만 두 분을 두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 장녀시고요. 뭐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맏손자가 되죠. 그런데 1911년도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겠다고 만주로 망명을 떠나신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귀국을 하셨을 때가 1946년이었습니다. 임시정부 가족들 300명을 인솔하고 돌아오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46년도에 돌아오셔가지고 한몇 년을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뭐, 1950년 2대 총선 때는 저기 서대문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하고 굉장히 각을 세웠죠? 예, 반대의 그런 입장이라, 구속이 돼버리셨어요. 네. 근데 옥중 당선이 되셨거든요. 숙명이야, 네. 숙명! 지금! 옥중 당선! 네, 이게 미친 당이야, 이 당이. 그런데 그때 6.25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6.25가 터져버렸는데, 그래갖고 그냥 북한군한테 북으로 납북돼버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네. 의원이시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저희 할아버지는 북한으로 그냥 가셔가지고, 1959년에 평양에서 혼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 외롭게. 네.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이 진짜 죽을 고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 외할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이모가 그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배우셨어요.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시다가 간신히 이제 그 저희 집안이 예전에 한 중산층 정도의 가세를 회복한 게 약 2010년경. 2010년에. 예, 제가 변호사가 돼서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변호사가 될 그 무렵에 그냥 예전의 가세를 회복했는데, 그게 저희 할아버지가 망명 떠난 1911년으로부터 딱 10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 집안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저희 아버지는 저기 시골에 이제 뭐 가난한, 그런 또 출신이고, 그래서 한 그 가족이 10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했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공적인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나라의 빚이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우리 집안,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을 해도 이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공동체를 위한 봉사고. 맞아요. 네, 헌신인데, 제가 지금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매달 버는 수입에 뭐 절반이나 3분의 1밖에 집에 못 갖다 줘요. 그렇죠. 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아니, 그럼요. 절대로 저는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이게 친일 반역 매국 정권이기 때문에, 맞아요. 독립운동가의 손자인 제가, 진짜 두 손 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할아버지 얼굴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예? 네? 저 나중에 할아버지가, 야, 임마, 너는 이 자식을 어떻게, 내 손자가 돼가지고, 그런 매국노놈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자식아, 너 혼자만 그렇게 잘 먹고 편하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실 게 분명한데.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도, 뭐 어떤 정당도, 저 친일 매국, 저 반역 윤석열 정권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정당이, 저는 같이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소나무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 그러면 네. 소나무당은요, 지금 일단, 당연히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뭐 이거야 뭐 범, 우리 민주진영에서 다 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조선일보 폐간,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어떤 정당도 입에 올리지 못했었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아주 극우, 아니면은 그냥 수구로 알려져 있는 뭐 변희재, 최대집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저 변희재, 최대집 이 사람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변희재 서울대 미학과, 최대집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인데, 저희 소나무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대 폐지하고 국공립대학교를 통합시켜가지고 대학을 평준화시키자는 그런 공약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느냐? 이게 그 사교육 과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 고질적인 대학 서열주의, 학벌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망국병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고치기 위한 수단은 그냥 전국의 국공립대학교를 그냥 서울대 네트워크 대학이라고 하나로 평준화 시켜버린다. 아, 너무 좋아. 프랑스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서요, 서울대를 나온 변희재, 최대집 씨가 그 공약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민주당에 몇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대 출신의 다수는 그걸 자기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낙연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교육 개혁한다면서 오히려 교육의 격차를 더 넓히는 일들을 갖다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낙연이.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요, 그런 그 정치 기득권 그런 집단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 사이에서 그 싹트고 자라나고 있는 아직은 어린 소나무지만 앞으로 그 독약청청하고 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소나무로 성장해 나갈 정당, 시민 정당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듣고요. 우리 광고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30분이 넘게 지났는데 캄스 테라피 만나고 오겠습니다. 캄스 멀티 리페어 헤어 세럼은 천연에서 얻은 케라틴과 올가닉 인증 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아로마 테라피 헤어 세럼입니다. 캄스 테라피의 시그니처 향인 로즈마리를 사용하여 향수를 모발에 입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발 깊숙이 17가지 아미노산 복합체를 공급하여 손상된 모발을 건강하게 복원시켜줍니다. 샴푸 후 드라이나 아이롱으로 스타일링 전에 사용해주세요. 모발 열 보호 성분이 있어 180도 이상 높은 열에서 모발을 보호합니다. 뿌리 볼륨이 죽는 것이 싫어 샴푸 후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리페어 세럼을 추천합니다. 리페어 세럼은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입니다. 또한 손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으로 핸드크림처럼 손에 남아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처음 사용 시 캄스 리페어 세럼을 모발에 도포 후 건조가 오래 걸린다고 문의 주시는데 휘발성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헹구지 않는 10초 올가닉 헤어 트리트먼트 바로 경험해 보세요. 자, 캄스 테라피에서 나온 아로마 테라피 헤어 세럼. 천연에서 얻은 케라틴과 오가닉 인증 원료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세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봐도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잘 모르시면은, 그냥 그런저런 그런 제품들 많은데 뭐 또 저거 하나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이거요, 그냥 머리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10초 지나면 그냥 싹 말라서 저절로 헤어 세럼이 되는 그런 신박한 제품. 그러니까 헤어 세럼이면 보통 머리에다 바른 다음에 물로 헹궈내고 그리고 말려야 되거든요. 왜냐? 머리와 두피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건 그런 성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착착착 바르고, 제가 지금 발랐거든요. 착착착 바르고 그냥 그대로 말리면 그대로 머리가 정돈이 되는 그런 리페어 세럼이고, 심지어는 모발이 살아납니다. 모발에 영향을 주니까. 이 제품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특히 향이 끝내줍니다. 이 로즈마리 향이 캄스 테라피의 시그니처인데요. 아주 은은한 로즈마리 향이 머리에서 계속 풍겨나오면서 나도 기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분 좋게 되는 그런 헤어 세럼. 예, 010-2356-8781 그리고 여러분들이 녹색창에서 캄스 테라피 이렇게 쳐보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성수 TV의 특별한 그런 그 세 개 사면 하나 더 드리는 3 플러스 1 혜택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예. 전에 우리 권윤지 후보님이 예. 실제로 저거를 이렇게 모발에다가 한번 발라보신 것 같던데. 예, 어떠셨어요? 어디 한번. 예. 제가 모발이 없어가지고. 예. 느낌이 어떻죠? 근데 일단 향은 예. 굉장히 좋죠. 이게 그냥 인공향이 아니라 바로 유기농 에센셜 오일의 향입니다. 그대로. 근데 이게 제가 이 제 머리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머리가 이제 반곱슬인데 그 고등학교 때는 두발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귀 밑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랐을 때 그 유명한 별명 그 마당스러워. 그렇죠. 네. 네, 그 머리라서 예. 그, 막 거꾸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머리가 예.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여기 있어야 될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예, 저도 반곱슬이라서 그 고통을 압니다. 네, 근데 네. 그런 머리인데 이 스타일링이 너무 쉬워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우리가 막, 왁스 같은 거 할 때는 이미 다 감아서 말려놓고, 그걸 발라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걷다가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머리에 자연스러운 이 컬 같은 데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그렇죠. 게 있어가지고,
마르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예. 마르기 전에 바르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예, 드라이로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고. 예, 맞습니다. 뭐 다 마른 다음에라도 이게 굉장히 또 촉촉해요. 예.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드라이 이용해서 예. 뭐 하셔도 되고. 우리 권 후보님을 고용하세요, 여기서. 너무 잘하시는데? 광고도 잘하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예. 광고의 진심인지. 출연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자, 우리 캄스테라피에서도 탐낼 만한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캄스테라피 저 사장님께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자, 010-2356-8781 캄스테라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들어갑니다. 제보자 X가 직접 하는 이 광고는 저 혼자만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상생하며 좀 더 단단한 자금과 원동력을 위해 마련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보자 X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하는 광고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 권력과 싸우면서 많이 지쳐있는 제 모습을 보고 지인 한 분이 힘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오래전에 투자해두었던 스타트업 주식을 활용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1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성장 과정에 약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는 흑자 원년으로 보이고 내년에 주식시장에 스펙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 해당 회사의 성장성이나 경영 안정성은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투자기관으로부터 주당 9,000원씩 두 차례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저로 인해서 해당 회사가 공격받지 않을까 걱정돼서입니다. 저희 오랜 기간 주식시장의 경험으로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매각하려는 해당 주식은 발행회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저희 지인이 오래전에 투자해 두었던 주식인데 저를 위해서 활용하라고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으로 매수 의사를 문자로 알려주시면 해당 회사의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최소 매수 단위는 주당 9,000원씩 200주 이상입니다. 매수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정보 취득 차원의 문자는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약의 전체 관리는 법무법인 난에서 진행합니다. 계약 시 주식 대금의 입금도 법무법인 난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에서 계약 업무를 처리하여 주소지로 주식 증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주식 매수 후 갑자기 개인 사정상 현금이 필요하신 분은 한 달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법인 제보자 X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단단한 탐사 전문 매체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제보자 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보자 X가 직접 하는 광고 잘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예. 여기 전화번호 그리고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직접 이어가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 그나마 기사가 이런 게 난 거예요. 송영길 소나무당 비례 1번 노영희 2번 변희재 3번 손혜원 4번 정철승 5번 네. 권윤지 그리고 또 몇 번까지 지금 추천이 된 겁니까? 9번입니다. 9번까지. 네, 9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다음이 지금 어떤 분이 6번. 나왔죠? 자, 6번은 그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를 하셨던 분이고요. 예, 예. 그분은 그 물론 이제 외시 출신 외교 직업 외교관이신데 예. 아주 대단한 인재십니다. 그 이제 서울대 상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원도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캠브리지 대학교에 박사 과정을 마치신 분이에요. 무려 6개 국어를 하십니다. 6개 국어? 거기는 네. 뭐 기본 6개 국어인가 봐요? 아니에요. 네. 네. 저기 뭐 외교관 중에도 그렇게 외국어 많이 하는 분들은 드문데 그런데 이분이 러시아어가 굉장히 능통해요. 러시아어가 능통해서 러시아 통이고 네. 그 이분은 이제 그 왜 이분이 지금 소나무당의 영입 인재가 되셨냐면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외교에 진심이라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예. 송영길 대표도 5개국어를 구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 여기는 뭐. 아, 그 왜 그러냐면 송영길 대표는 원래 연대상대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아마 2000년인가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이 처음 되셨을 건데 DJ가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DJ가 그때 청년 송영길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한국은 외교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혼자 외국어를 독학을 하면서 외교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뭐 5개국어도 구사하고 그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다음에 일본의 뭐 여러 아주 뭐 전직 수상이나 이런 유력한 정치인,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국제적인 외교 네트워크를 이분이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예, 이런 외교, 이런 외교 관계를 이제 윤석열 정권은 뭐 결국 퇴진이 될 겁니다. 네, 그게 얼마나 빨리 퇴진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몰아내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나라를 다시 되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 주위 소나무당은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것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저희 비례 6번 김도연 전 베트남 대사입니다. 7번이 정다은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렇죠. 민주당 부대변인이. 그때 당시에 그 지방 선거 때 민주당의 왜곡된 그런 잘못된 그 밀실 공천을 폭로하고 그걸 바로잡았던 그런 용기 있는 젊은 청년이 바로 정다은 상근 부대변인이죠. 원래 청년이셨는데 우리 권윤지 작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나이에 밀렸군요. 네. 나이가 30대. 이쪽에 30대.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야, 그리고 8번이 마화용 서울시당 위원장. 네.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아, 저희 소나무당을 기초를 쌓은 분이죠, 지금. 처음에. 아주 단 일주일 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옥중 출마 아닙니까? 예. 이 옥중 출마는 우리나라에서 한 9건 정도의 전례가 있어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예. 그런데 옥중 창당은 우리나라도 최초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옥중 창당이? 옥중 창당이라는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무슨 지금 저희 제3세계 후진국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옥중 출마가 아니라 창당까지 벌어졌으니. 예.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당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 일을 해내신, 슈퍼맨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마화영 서울, 서울 지구위원장. 그 다음에 9번에 이현정 박사. 이분은? 이현정 박사는 일본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 전문가세요. 이분, 그러면 이제 친일파를 때려잡는 데는 아주 또 도 같으신 분이네. 아, 그 이현정 박사님은요. 그 일본의 고어를 그 초서체로 그러니까 막 휘갈겨 쓰는 글씨체를 판독할 줄 아는 그거는 그런 분들을 일본에서도 드문데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런 분이세요. 친일파도 이렇게 판독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네. 조직적으로 뭐 문헌이나 이러한 것들 사료들을 위변조를 해가지고. 거대한 역사 조작을 했다라는 맞아요. 그러한 사실을 밝혀내는 분이십니다. 진짜 어벤져스입니다. 네. 이 1번서부터 9번까지. 1번 노영희, 2번 변희재, 3번 손혜원.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센 마이크들이죠. 그리고 또 실천가이기도 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4번 정철승, 5번 권윤지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6번, 7번, 8번, 9번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갖다 좀 최대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네. 네, 아주 대단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니 상당히 저는 아쉬운 게 9분 중에 정말 한 분도 거를 분이 없다 지금. 그러면 9명 다 등원시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돼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이 5번까지는 좀 등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9분이 다 들어가려면 몇 퍼센트 받아야 됩니까? 대략 한 12%? 저는 제가 등원하려면은 한 8%까지 계산을 했는데 본인 것만 계산하는 거 아니죠? 그럼 권윤지 후보는 몇 퍼센트면은 등원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10%?
그 수학을 못 합니다. 아, 완벽하지 않으시군요. 야. 그러니까 대략 8%시니까 한 예. 10%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가능하시네요, 본인지 뭐. 그 한 20% 정도 받아야 9번까지 되시겠네요. 20%면. 예. 20%. 아,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예. 조국 혁신당이 지금 3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30%가 넘었다고. 예, 30%가 넘었어요. 지금 그런 여론조사는 나와. 예. 어디서? 많이 나와! 나 처음 봤는데 30% 넘었다고? 말을 안 돼. 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보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는데? 네. 어, 지금 국힘당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아, 이런 정도 아.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미래랑 예. 경쟁을 하겠죠? 아, 국민의 미래. 예, 예. 그렇죠. 아, 그게 그거잖아. 공산위원장 같은데. 아, 그래서 예. 소나무당도, 예,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20%도 가능하지 않겠나? 조국 혁신당에 뭐 남는 지지율 그 주희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너무 많이 가시는 것 같으니까. 아, 정치가 공짜가 어딨어요. 가서 뺏어와야지. 남는 예. 지지율을 가져올 순 없습니다. 근데 예. 그 조국 혁신당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좀 중요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대화의 흐름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자연스럽게 온 거 간 거예요. 그렇게. 네. 예. 자, 민주당에 대한 청년 여론이 떠나게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좀 다소 신랄하게 지적했던 이 페미니즘 카르텔도 한몫했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조국 사태라고 불렀던 그때도 특히 20대 이 입시랑 관련 있는 쪽의 청년들 네. 이 많이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그때 당시에 거대 여당으로서 그리고 집권 세력이자 이 더 이상 이 야성을 가진 그 야권이 아닌 국가 주도 세력으로서 발돋움을 하려면 청년들한테 이 조국 사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똑바로 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지지자들끼리 아 검찰의 난이야 억울해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또 분열이 있었죠.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한테 총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조국의 이제 강을 건너야 돼 뭐 이러면서 그것도 있고 특히 예. 청년 의원들이 청년 의원들 초선 오적이라고 해서 예. 조국 장관에 대한 굉장한 총질을 했고 그러한 총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녀사냥을 당했죠, 또. 마녀사냥 당한 게 아니라 강성 지지층이라고 예. 이 뭐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새 자체가 그냥 작아져 버렸어요. 네. 그런데 조국 사태 앞에서 민주당이 청년들한테 진짜 했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권력 구조와 부정하게 이 공권력이 남용되는 그 실태에 대해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때 눈치를 너무 본 겁니다. 예. 당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민심이 떠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청년들, 그 떠나버린 민심은 촛불혁명 때 정말 민주당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거대 기득권하고 맞섰던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 검언 유착의 결과로 아주 실체보다 있어서 훨씬 뻥튀기 된 이슈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우리가 기득권 정당이라고 부르는 그 보수당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근데 그러한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언어로 청년들한테 전달되면 반감만 불러올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청년들한테 예. 가장 많이 가해졌던 비판이 뭐냐면 역사의식이 없고 정의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의식과 정의감 그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간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기성세대잖아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고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이 육체노동과 사무직의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또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계층에 위치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대학 못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던 바로 그 세대 아닙니까? 예. 그 세대는
심지어 청년들한테 체육도 못하게 했어요. 독서는 물론이고 고등학교에 민원을 넣어서 체육 시간에 수능 공부를 더 시켜야 된다고 체육 수업을 없애버리던 세대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 기계적인 문제풀이, 그리고 오직 대학 입시 유형에 최적화된 방식의 공부만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이 주체적인 사고력이라는 거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 이념을 가지고 어떤 뭔가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시각에서 판단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어떤 바깥에 있는 그 소음들을 걸러서 듣고 그 걸러서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뭘 신뢰해야 되고 뭘 비판해야 되는지를 가려서 우리 안에 가치관의 세계, 이 가치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이렇게 틀로 해가지고 세상을 보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제대로 된 시민 정치 참여가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덕성이라고, 시민적인 덕성이라고 할게요. 예.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당해버린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청년들이 왜 웃으세요? 예, 예. 아니, 이런 언어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 그 대학 때 그 사상 투쟁할 때 좀 썼고 그리고 최근 지금 권윤지 후보한테 네. 진짜 오랜만에 듣고 있어요. 네, 아주 적절하지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청년들이 이제 이 검언 유착에 의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막 수십만 건이 생산되는 뉴스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 위선 이런 것들에 흥분했을 때. 당신들의 흥분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유발된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구조에 개입돼 있는 기득권과 어떤 이 아주 비열한 정치 공작 세력들이 어떻게 당신들의 분노를 조종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우민화 정치라는 게 얼마나 은밀한 건지 그러니까 우민화 정치는요 우민화는요, 그 우민화의 피해자가 된 그 당사자들을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힘이 조국 사태. 책이 입으로 나와. 맞아요. 그 힘이 예. 조국 사태 때 청년들한테 제대로 발휘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권 후보님. 네. 아까 전에 조국 혁신당한테 한마디 할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 요 말씀. 그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실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 관련된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그냥 박혀버리니까 아. 조국 혁신당을 어떻게 해도 이제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조국 혁신당이 사실 이 진보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성 자체를 청년들이 지금 혐오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 진보적 흐름에 현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진짜 치명적인 겁니다. 진보가 현재 진행형인 살아있는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유산으로 지금 묻혀서 떠밀려가는 중이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 권윤지 후보의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게 가장 위험한 그런 네. 현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젊은 시대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50대 이상 사람들의 각성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딴 걸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집을 주고 돈을 주고 또 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들 딴 거 하나도 하지 말고 젊은 친구들이 마음 놓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세상과 부딪혀 볼 수 있는 시간을 한 3년 정도는 줘보자. 그러면 이 3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이 생각에서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까지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참 여기서도 어이없는 지점이 있는 게 네.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세대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일 싫어합니다. 오. 왜냐하면 이게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깔려버리니까 맞아. 뭘 얘기해도 싫은 거지. 뭘 얘기해도 싫은 것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바보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떨어져. 돈 주면은 다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포퓰리즘
사람을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는 걸 불쾌해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도 그리고 이해가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해가 되네요, 진짜. 제가 민주당을 까는 게 아니라 청년 정치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저는 조국혁신당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잘 돼야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우리는 윤석열 이 무도한 정권을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는 모든 범야권 정당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야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게 그렇죠. 조국혁신당이고. 맞아요. 저희는 현재를 직시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인 어법과 새로운 청년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미래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미래는 반드시 이 뭐 이렇게 청년들이 극우화되고 뉴라이트에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로 그게 왜 잘못됐고 당신들이 그들한테도 속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같이 손잡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네. 청년 뭐, 현안들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늘 밤새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내가 감동받은 시간이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국혁신당의 그 후보들 몇 명 보세요. 다 기득권들이야. 다 나, 이 나라에서 이 민주당에서 다 한 자락씩 하면서도 빼먹을 거 다 빼먹었던 사람들이야. 문재인 정부 퇴직자들이. 이제 퇴직해야 될 사람들이야 실제로. 근데 내가 검찰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면 그 정권일 때 뭐 했어? 그 정권일 때. 그 정권일 때 질질 끌려다니고. 아니 권력을 줬는데 못 싸웠잖아. 네. 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30대도 없어요. 30대도. 지금 리아가 40대에. 리아가 유일하게. 청년 후보. 리아. 청년 후보. 30대도 없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윤지 후보의 고모뻘인데 청년 후보군요. 거의.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근데 그거 참 감동적이에요. 예. 과거의 유산으로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 네. 아, 이 조국혁신당이다. 그거 한 개가 정확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권윤지 후보. 그래서 예. 그 이제 권윤지 후보가 굉장히 멋지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소나무당이 그 대학 평준화. 대학 평준화 공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너무 학생들, 젊은 세대들, 청년, 그 다음에 그 아동 세대들을, 이제까지 이제 했었던 그 공부 벌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경쟁자로만 여기게 만들고, 파편화 시키고, 건강한 또는 조화로운 어떤 그러한 그 인성을 갖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이제 부모 세대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나중에는 그 가난한 노인층이 돼버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은 국공립대학교 통합을 시켜버리고 그 대학을 평준화시키고 하는 이런 좀 과감한 조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이제까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올 미래를 건설해 나가게 해야 된다는 이런 호소와 과거의 관점에서 과거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소나무당의 가장 큰 비례 후보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20대서부터 70대까지 다 있다는 거 70에 가까운 분들까지 다 있다는 거 저는 제 방송에서 소나무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미친 자들의 정당이다. 아, 도대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것이 그게 정체성이에요. 예, 저는 네. 지금 2차원의 정치가 3차원의 정치로 진화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가장 3차원에 적합한 정당이 소나무당이에요. 과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인 지금 세계관으로 네. 현재의 이 대한민국을 조망할 수 있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소나무당은 이 차원을 초월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는 정당. 네. 맞습니다. 이게 미친 자들이 아니면 누가 미친 자입니까? 그런데 변화의 시대, 변혁의 시대에는 미친 자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소나무당이 아직은 약해 보이지만
자, 미친 자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예.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 그 가능성을 봤어요. 그 우리 송영길 대표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그 많은 분들이 제일 미친 자. 어,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함께 지지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민 4천 명이 연명부 제출하고 그랬는데 왜 보석이 안 되는 겁니까? 아, 저희는 그 보석은 결정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보석 결정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조국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뭐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이미 1심에서 그 유죄가 나온 거죠. 실형 판결을 네.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뭐 이제 항소심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아직 1심 재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게다가 혐의도 불분명하잖아요. 혐의 자체는 아주 경미한 혐의예요. 그렇죠. 기껏해야 네. 벌금? 그 돈봉투 그것도 그 정치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너무 참 그 심하게 비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거 가지고는 구속영장 청구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예 네. 못 냈어요. 예. 그 8개월 동안 검찰이 고민하다가 그 먹사연이라는 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그 시민단체거든요. 예. 그 시민단체를 송영길 대표의 무슨 사조직인 것처럼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그 먹사연이라는 시민단체가 뭐 기부 또는 활동 저 이제 기부 받고 또 뭐 그 저 출연 받고 했었던 그 돈 그게 이제 한 7, 8억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몰아넣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정치검찰에 의한 그 기획수사다 표적 조작수사다 이런 주장을 그렇게 크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걸 따지면은 검찰 특수부 최소한 네. 우검에는 네. 검찰 내에 있는 윤석열 사조직이에요. 그럼요. 그 걔네들이 세금 갖고 놀았어요. 세금 갖고 선거운동을 했어 실제로. 수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거는 왜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더 심각한 구속사유지. 그럼요. 그 윤석열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이 진짜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그 쌈짓돈처럼 그렇게 써버린 그 이른바 이제 검찰총장 특활비라고 하는 그 돈의 액수가 174억. 그러니까 이게 100억대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수백억대라는 겁니다. 네. 그게 그거는 영수증이나 증빙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꺼내가지고 써버리는 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꺼내서 금고에 놓고 쓴 저수지에 놓고 쓴 돈만 70억. 그러니까요. 70억. 그래서 저희 소나무당의 이 검찰 개혁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네.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시켜버리던가.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네, 제로로 만들어버리던가. 아니면 공개. 정부득이 해가지고 인정하려면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투명화시켜버리기로 네,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뭐 카드로만 쓰게 한다던가. 아우, 너무 좋아요. 아니면 반드시 증빙을 붙이고,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뭐 그 사유를 봐서 처벌한다든가.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저희들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훌쩍 갔어요. 훌쩍 가버렸어.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마무리를 갖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나오기만 하면 15% 금방 간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창당이 가능했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어벤져스 9명이 지금 이렇게 라인업을 짰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송영길을 석방해달라는 호소에 동참해 주시는 게 어떨까. 지금도 연명부 제출할 수 있죠. 함께. 그 구글 그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해도 되나요? 네. 뭐 지금도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송영길 대표 우리 힘을 한번 꺼내 봅시다.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분의 또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죠. 예. 네. 이번 총선에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네. 각오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소나무당은 시민정치, 시민정당의 첫걸음입니다. 비록 첫걸음은 작고
그렇지만 그 끝은 대단히 보람되고 명예롭고 창대할 것이고요. 예. 주인은 윤석열 정권,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적폐 카르텔과 싸우는 싸움에 깨끗한 선봉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그런 기회주의가 만연된,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러한 그 정치인들이 우리 선봉, 적폐를 깨부수는 쇄빙선인 소나무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갈채를, 여러와 같은 갈채를 치는 모습을 보고 기회주의적인 움직이지 않던 다른 정치인들까지도 전부 다, 아, 우리 소나무당 같이, 나도 뛰어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퍼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나무당, 꼭 기억해 주시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권윤주 후보. 권윤주 후보님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슈퍼챗을 쏴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머나. 네, 생물 진화 채널님께서는 저는 권윤지 후보 당선을 위해서 비례는 소나무당을 찍겠습니다. NS 윤지가 아닌 권윤지 후보님 비속 지민 기억합시다. 이렇게 해주셨고 김영숙님도 보내주셨고요. 수수꽃다리님, 권윤지 후보님 정치인을 향한 오랜만에 짜릿한 느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금은사락비님, 왜 이제서야 보이노? 젊은 친구가 정말 똑소리 나네. 다 권윤지 후보를 향. 정 후보님 제 이름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 정철승 후보는 권윤재 후보한테 묻어가면 돼요. 네. 5번까지 당선이든 자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냥.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좋아하잖아요. 네. 자, 권 후보님.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폭주를 한 것 같아서요. 마무리 멘트는 좀 겸손하게. 네. 그리고 제가 또 비례 후보이면서 부대변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당 전체를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마무리 멘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런 비례 후보 조합 보셨습니까? 그리고 비례 후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셨습니까? 비례대표 후보 이름 알고 정당 비례 투표하신 적 있으세요? 와, 이건 뼈 때리는 말이에요. 예. 없습니다. 네. 비례대표는 그 정당에 대한 뭐 신뢰나 뭐 그런 아니면은 뭐 머릿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명분에 있어서는 찍을 수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 때문에 이 정당에 투표해야겠다? 이런 거는 지금 뭐 정치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소나무당의 비례 후보들은 일당 100입니다. 소나무당에서 이 후보들의 중요도는 물론 지역구 출마는 멋있죠. 그렇지만 지역구 출마 후보와 비례 후보의 이 평등함, 이게 소나무당의 또 기조입니다. 네. 소나무당의 후보들은 비례든 지역구든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뭔가 반사 이익을 보려는 그런 마음 없이 순수하게 자신이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해오고 노력해온 분야에서 누구도 낼 수 없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 그 하나만으로 싸우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보들의 태도가 변호사님께서, 아,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새로운 시민정치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이 거대 양당이 어떤 정파적인 그런 거대한 슬로건을 내세울 때, 우리는 그러한 개혁의 빈자리에서, 어쩌면 그 개혁으로 가는 길의 가장 험지에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개혁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목소리와 정책들을 가지고, 원내에 들어갈 것이고 의정활동을 자랑스럽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뛸 테니까 소나무당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소나무당의 미래에 저 청년 권윤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나무당은 참수부대다. 적장에 목을 따는 부대다. 진짜 딸지도 모르는 그 얘기하면 안 돼. 변희재 가서 딴다니까. 별로 또가 있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비례 후보들의 면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수부대. 네. 여러분 딱 10%입니다. 네. 10%만 투자하시면 권윤주 후보를 6월에 국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감이 오시죠? 권인주 후보는 뭐 등파인 옷 입고 들어가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쓸데없는 그게 무슨 페미니즘이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관종짓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가서 또박또박 말로 조질 겁니다. 당연히 피날 것 같아요. 그렇지. 귀에 피가
개념종 공부해 오라고? 그래서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권윤지 의원이 정말 조리돌림하는 그런 말로 그 뚜껑 패버렸어야 되는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네. 네. 한번 봅시다.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 함께 지민비소. 지민비소 괜찮지 않을까. 물론 어떤 분은 지민비조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지민비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지민비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균형이 잘 잡히게끔 여러분들이 황금 조합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요거는 좀 구호를 바꿔야 돼요. 소나무당 같은 경우에 지역구 출마하시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민비소를 하면 이제 지역구는 안 찍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지민비소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송, 후민. 네. 그러면 또 민주당이 너무. 아, 선송. 소나무당 찍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 다 민주당 몰빵해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나무당이 지금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거 모두까기 해가지고 갈라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정치가 발전할수록 연설가보다 행정가가 좋은 정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소나무당은 연설가들이 모인 정당이 아닙니다. 준비된 행정가, 준비된 독특한 정책, 누구도 낼 수 없는 정책으로 꽁꽁 뭉친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나무당이 원내에 입성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도한 어떤 진영 논리, 편가르기,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 찍기, 이러한 정치적인 관행들 또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당은 기존의 세력을 비판하고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길은 시민정치의 패러다임을 열어감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장시키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국민 통합을 가져오는 큰 정치를 하는 데 있다는 점. 그 예.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그 성수대로에서 40 총선을 뛰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진검승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런 시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저희는 뭐 정의의 사도 아니에요. 네. 안 될 사람만 돕는다. 그렇지만 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도와서 꼭 되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아까 시리즈 하시겠다고 하신 거 진심이십니까? 아, 그럼요. 저는 저 준비할 겁니다. 예, 그럼요. 페미니즘 카르텔.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성수대로가 쏟아낸 방송들 한 번씩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총선 투표근 단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